네, 안녕하세요. 양슐레인 가이드입니다. 요즘에 제주도 엄청 많이 가신다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행기 표도 비싸고 렌트값 엄청 비싸고 네, 다행히 숙소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 숙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갔던 곳 중에 오늘 제가 알려준 곳이 굉장히 저렴한데 컨디션이 좀 괜찮은 곳이에요. 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보기에 아고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여행이 풀려가지고 제주도를 많이 가시고 특히 제주도는 6월달에 꽃도 피고 수국도 피고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가시는데 덕분에 지금은 성수기가 월화수목금토일 7일 내내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좋다는 의미니까 좋은 여행 되시면 좋겠습니다. 양양공항은 비행기가 하루에 2번 뜨거든요. 제주도 비행기가. 그래서 오전 아니면 오후 비행기인데 저희는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오전 비행기 타고 오는 코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제주시부터 오른쪽 동쪽을 돌아서 서귀포까지의 섬의 절반을 위주로 다녔거든요. 코스를 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 여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날 저녁에 도착한 곳은 바로 크라운돼지라는 곳이에요.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 나왔던 송은 셰프라는 분이 제주도에 송은파크라고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 놓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은파크 안에 크라운돼지라는 제주도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셰프님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되죠. 이곳이 특징이 뭐냐면 난충맛돈이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 집 중에서요 진짜 맛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흑돼지도 아닌데 흑돼지인 것처럼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로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먹었던 곳들 중에 도저히 영상에 올릴 수 없는 그런 곳들, 버릴까 말까 삭제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영상들, 이걸 어떻게 뭐 비난하는 용도로 쓸 수 없고 고민하는 곳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비싼 돈 주고 먹기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난충맛돈 연구회라는 곳이 인증한 곳이 바로 여기 크라운돼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주도에서 정말 생산한 흑돼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내부에 들어오시면 아주 인상적입니다. 특히 건물 안쪽에 보면 현무암인가요? 엄청 큰 돌이 있는데요. 매달려 있고 밑에 있는데 진짜 돌이고 스펀지로 만든 모형 아니니까 돌이 주는 핫플에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드는 곳이죠. 여기서 사진 찍어 가시면 나중에 보실 때 아 내가 어디 갔다 왔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일 겁니다. 메뉴가 있는데요. 셰프의 선택이라고 송은 셰프님이 세트로 만들어진 거 드셔도 되고요. 옆에 추가로 목엽살, 쫄대기살, 돈마호크 이렇게 시키셔도 됩니다. 저희는 추가로 돈마호크까지 시켰습니다. 반찬 세팅 잘 돼 있고 특히 저 접시는 제작하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앞접시에다가 소금, 특제 소스, 와사비 돼 있어요. 갈치 속젓인가? 셰프님이 고기랑 아주 잘 맞는 소스들로 담가 놓으셨으니까 믿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때요 초벌이 살짝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확실히 연예인급의 셰프님이시라 그런지 관광객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내놓을 때 훈연이 저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 나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다른 기계로 찍어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초벌이 된 나온 상태에서 직원분들이 전부 구워주십니다. 편하게 앉아서 고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진짜 좋은 고기. 뼈만 봐도 좋은지 안 좋은지 아시겠죠? 나와 있고요. 또 이름만 송은파크가 아니라 송은 셰프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고기 다 올려주시고 뒤집어주시고 설명 다 해주십니다. 우리나라 대표는 홍보관이고요. 좀 수기농성이랑 이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질이 일반 돼지보다 5배 높아서 부드럽고 기름이 고소한 게 특징입니다. 지금 한 80번째 설명을... 엄청난 자부심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어렵고 우리 알아들으라고 한 소리 아닙니까? 장사 잘 되는 하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셰프님인데 입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연예인급이고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 일반인 위의 레벨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일하시는데 사진까지 그게 아니라 송은 셰프님이 크라운 돼지를 홍보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워낙 많이 찍어보셔가지고 1초에 몇 장씩 찍어버리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찍었어요. 너무 잘생기셨죠? 엄청 재밌게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사람들의 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완벽한 균형미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이렇게 다 뒤집어 주시고 맛있게 구워 주십니다. 고기 맛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도에도 맛없는 흑돼지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진짜 맛있는 흑돼지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전용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영상 찍으면서도 지금 저녁을 먹고 왔는데 또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갈비 부위는 저렇게 살짝 말아주셔가지고 먹기 편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사실 안 말아줘도 먹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해주시니까 뭔가 더 기분 좋고 대우받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추가한 고기들도 구워주시는데요, 색깔이 다르죠. 저게 지금 돼지고기가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고기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 먹고 나서 고기를 더 먹을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여기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제주도 식당들 좀 알아보고 촬영도 좀 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추가 메뉴들을 좀 시켰습니다. 이거는 크라운 볶음밥인데요, 볶음밥이 좀 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플레이팅 해온 곳에 보면 어디 리조또집 가서 시켜 먹는 것처럼 플레이팅도 잘 돼 있고, 또 이 볶음밥 양념 베이스가 갈치 속젓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가 엄청 좋았어요. 제가 부른데도 끝까지 싹싹 긁어 먹을 정도로 맛있는 볶음밥이었고, 크라운 김치찌개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제가 엄청 추천하는 돼지고기집이 하나 있는데 아쉽게도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모든 게 다 맛있는 집이었으니까 한번 오시도록 추천드립니다. 가격은요, 제대로 된 맛있는 제주도 흑돼지집은 다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먹고 나오면 벌써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야경이 아주 예쁘게 돼 있고, 송우파크 안에 사진도 잘 찍을 수 있게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가 있어요. 이 베이커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드니까 움직이면서 먹을 만한 빵을 사러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빵이 다 나가고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빵, 특히 한라산 모양의 크로와상이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빵이 떨어지기 전에 조금 낮에 오셨거나 일찍 오셨으면 빵 맛을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날은 공항 인근에서 잠을 자고 식사랑 맥주도 여기서 하는 걸로 했어요. 여기는 맥파이라는 곳인데요, 저 2층에 보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저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1층에 있는 이 화분이 있는 곳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들어갔고요. 네, 다시 돌아 나와서 건물 왼쪽 뒤로 싹 돌아가면 이렇게 숨은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가 숨어있는 게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로 쭉 올라가시면 2층에 맥파이라는 제주 수제 맥주집이 나오게 됩니다. 안주들도 좀 시킬 거기 때문에 넓은 테이블에 저희가 앉아봤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가면 완전히 오픈된 곳에 이렇게 맥주를 내리는 꼭지들이 있고요. 이름도 안 써있는데 어떻게 찾아서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시킨 메뉴들을 주십니다. 한 가지 특징은요, 맥주로 맥주 잔을 씻어요. 그래서 아마 물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죠? 맥주를 씻어서 맥주를 담아주시는데, 종류별로 있잖아요. 종류별로 하나씩 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에 있는 모양의 잔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쁜 잔에 먹고 싶으면 그 잔 기준으로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맛을 아시면 원하시는 맛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안주도 있어요. 안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특별한 걸 소개해드리자면, 안주 중에 감자튀김이라고 있거든요. 눈에 전혀 안 보였는데 직원분께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감자튀김을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보니까 한우 고기 기름에 튀겨낸 감자튀김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래도 뭐 추천해주시니까 이걸 시켰고, 또 하나는 페퍼로니 피자 시켰습니다. 먼저 감자튀김이 나왔는데요, 비주얼은 그냥 감자튀김, 오래되지 않고 바로 튀긴 것 같은 비주얼의 튀김이었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한우 기름에 튀겼다고 그랬는데 입에 넣자마자 그냥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그 풍미가 코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으로 기억을 합니다. 피자도 페퍼로니 피자인데 도우가 워낙 맛있게 돼 있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보는 피자가 아니라 특색 있는 피자여가지고 담백하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맥주도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종류별로 거의 다 마셔봐가지고 뭐가 무슨 맥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보스트 인간은 맥주가 있었어요. 그 맥주가 시큼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시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 수제 맥주집 오셔서 드실 때 종류별로 이제 드시게 될 텐데 각 맥주마다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거 생각하시고 재밌게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분위기도 매우 좋게 돼 있으니까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 둘째 날인데요, 둘째 날에는 저희가 우도를 들어갔습니다. 우도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배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하실 필요도 없고요, 30분 1시간마다 배가 있고 사람이 많으면 더 자주 운행하니까 걱정 마시고, 우도 배가
뜨는 선착장에 가셔서 배를 타시면 됩니다. 승선신고서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두 장 입력하시고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시면서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싸진 않고요. 단지 배가 뭐 엄청 크진 않고 또 작지도 않은데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잠깐 서서 바람 쐬면서 들어갔다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하면요. 뭐가 있냐면요. 섬 속에서 모도라는 간판과 함께 바로 보이는 게 저 오토바이, 3륜 전기 오토바이가 보이실 거예요. 저 오토바이를 빌리셔야 됩니다. 뭐 차를 끌고 오시는 분도 있고 진짜 자동차를 빌리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3륜 오토바이를 빌리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 오토바이가 승차감이 엄청 안 좋거든요. 막 이게 지금 이러다 내 엉덩이가 부셔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안 좋은데 엄청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사실 우도에서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우도 섬도 예쁘지만 저 3륜 오토바이가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가격은 여기가 시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줬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만원, 2만 5천원 이랬던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도 않아요. 때문에 갑자기 코너를 돌면 넘어가진 않지만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요. 재밌게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가면 엄청 재밌겠죠. 우도 바다도 굉장히 예뻤어요. 특히 해안도로에 막혀있는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놀러온 느낌을 정말 물씬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아니고 스쿠터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디서든 내려가지고 바다도 즐기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이 매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쿠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절반 정도 돌아오시면 이제 뭘 먹어야 되냐면 땅콩 수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 오시면 수제 아이스크림 집이 엄청 많고 다 자기들이 원조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조라고 알려진 곳은 여기 지미스라는 곳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미스만 줄이 엄청 길게 서져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좀 중년의 아저씨 분이신데 제주도 사투리 알려주시면서 약간 소울리스좌처럼 계속 제주도 사투리를 알려주시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이곳에서 드셔보시면 되겠고 겉에서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같은데 드셔보시면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도 안에서는 요거 하나 드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도 스쿠터 반납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철저한 제이기 때문에 반납 시간이랑 배 뜨는 시간이랑 뭐 맞춰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도는 철저한 P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배 아무 때나 오니까 반납 시간 넘지만 않게 가셔서 배 기다리시면 언제든지 타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갈치조림을 먹으러 출발했습니다. 원래 만나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만나식당이 갈치조림이 유명한데 뭐 사실 워낙 유명해가지고 줄을 좀 많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할 때는 비용을 미리 내고 예약을 하는데 저희는 11시쯤이 갔나요? 그때 갔더니 전혀 이제 먹을 수 있는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봤죠. 바로 옆에 부촌식당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아주 오래됐고 내공이 보이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반찬들도 아주 잘 나오고요. 제주도 현지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반찬들로 되어 있고요.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사장님 친절하셨고요. 이것도 역시 갈치조림이 메인인 곳입니다. 갈치조림에다가 전복미역국이나 성게미역국 혹은 된장국을 선택해서 정식 메뉴로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전복은 경험이 워낙 많아가지고 성게미역국으로 시키고 고등어 구이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먹었는데 결국 5인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아주 맛있는 갈치조림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치조림이 나왔는데요. 내륙에 있는 곳과는 다르게 제주도의 갈치조림은 이렇게 엄청 큰 뚝배기에 왕창 가득 차게 나옵니다. 양도 엄청 많고요. 또 엄청 짜거나 이러지 않고 너무 맛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무, 감자, 갈치조림, 국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최고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갈치조림집이었어요. 공깃밥은 하나 갖고는 절대 안 되겠죠. 결국 더 시켜서 먹었고요. 성게미역국에도 성게가 이렇게 들어가서 바닷가의 맛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등어 구이도 집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퀄리티와 신선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께 보십시오. 고등어 두께가 이럴 수 있습니까? 두께뿐 아니라 안에까지 맛도 엄청 좋았다는 곳입니다. 부촌식당은 특징이에요. 엄청 맛있는데 줄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강릉에 있는 다른 집처럼 이 영상 이후로 줄을 쓰게 되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제가 갈 때까지는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가셔서 맛있게 쾌적하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페 가야겠죠? 밥 먹었으니까 쉬어가시라는 카페를 갔습니다. 이곳이 지금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데인지는 몰랐고요. 카이막을 좀 먹으려고 왔어요. 카이막이 터키식 디저트
다이어트인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거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해서 조금 알려졌는데 진정한 카이막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런 전경이 나오고 바닷가와 엄청 잘 만들어진 마치 골프장을 연상케 하는 곳이었고요. 저 앞에 있는 빨간색 소파랑 뒤에 의자들은 마치 태국의 코사무이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미니 의자들도 있었고 저 언덕 위에 올라가면 원래 없었는데 저희가 이게 먹는 중에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강릉에 세로라는 카페에 보면 엄청 큰 빨간색 의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의자가 있었고 저기서 포인트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바위 위에서도 찍을 수 있으니까 관광 렌즈로 비현실적으로 찍으시면 아주 멋진 기억이 남는 사진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음료랑 카이막이 나왔습니다. 네, 음료는 맛이 있었고요. 카이막 있잖아요. 크래커하고 빵에다가 찍어 먹는 건데요. 너무 맛있어요. 가격이 조금 사악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카이막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진짜 카이막을 먹어보신 분이 옆에 있으셨어요. 그분이 드셔보시면서 여기는 정말 맛있는 카이막이라고 해주셔서 더 맛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주도 오시면 풍경과 카이막까지 완벽한 여기 슈어갓 한번 와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에코랜드입니다. 에코랜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테마파크 같은 거죠. 놀이기구에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 보시면 14,000원? 좀 비싼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들어가서 경험하시고 나면 전혀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도가 이렇게 크고요. 코끼리 열차 같은 걸 타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생긴 코끼리 열차인데요. 뭐 너무너무 재밌게 생겼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열차는 아니지만 그거에 비슷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열차입니다. 날씨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분 좋게 에코랜드에서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 역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에 맞춰서 중간중간 내릴 수 있고요. 내려가지고 기다렸다가 코끼리 열차를 타고 다음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보통 10분, 15분 정도 걸으면 다음 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코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기차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 내리면 이런 곳이 나오는데요. 어디 유럽에 있는 아주 어떤 성주가 사는 성 같은 모습도 나오고요. 저희 때는 이렇게 꽃 축제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건 수국 피면 굉장히 예쁜 곳이거든요. 수국이 피기 전에 갔기 때문에 지금 6월쯤 가시면 여기 안에서 정말 수국이 엄청 예쁘게 펴져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꽃들도 이렇게 계절에 맞춰서 피어 있으니까요. 가셔서 예쁜 사진 남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제주 약수터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분위기 좋은 수제 맥주집인데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큰 모니터에 메뉴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음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가셔서 원하시는 거 이야기하시면 시음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맛을 보시고 원하는 맥주로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수제 맥주가 유명한데 이제는 유명을 떠나서 정말 제주도 특산품이 된 것 같아요. 안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저희 이번에 제주 약수터에서 안주는 정말로 성공을 했는데요. 찢은 고기와 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햄버거처럼 만들어서 먹는 건데요. 일단 맥주 나왔고요. 이게 미야자키식 닭튀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주도 맛있는데 안주가 특히 맛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레몬을 싹 뿌려서 한 입씩 드셔보시면 맥주 안주로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찢은 고기와 빵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찢은 고기랑 빵이 나왔고 고기도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빵 안에다 충분히 넣어가지고 소스를 바르고 베어 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뭐 빵 안에 재료 넣어서 먹는 게 별거냐 하시겠지만 이 조합이 아주 대단한 조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볼로냐식 라구 파스타도 시켰는데요. 이것도 맥주 안주로 아주 맛있는. 네, 그리고 파스타가 면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먹기에도 좋은 형태입니다. 면이면 조금 나눠 먹기 어렵잖아요. 한국 맛이 아니라 현지와 맛이 나는 그런 맛이 있었고요. 기대를 했지만 기대보다 더 맛있었던 것 중 하나가 이 멕시코식 나초였습니다. 특히 뭐니뭐니해도 과카몰리가 맛이 있었는데요. 충분히 올리셔가지고 나초집의 맛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수제 맥주도 더 시켜 먹었고요. 이날 제주 약수터는 저녁 겸 맥주 한 잔을 같이 곁들인 식사였기 때문에 메뉴를 꽤 많이 시켰어요. 많이 먹고 충분히 늦은 시간에 가서 저녁을 즐기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곳은 이제 서귀포에 있는 제주 웨스턴 그레이스라는 호텔이에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호텔입니다. 보통 3만원 중반, 성수기에도 4만원 중후반대에 예약할 수 있는 숙소니까요. 제가 링크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저희처럼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저녁에 좀 다음날을 위해서 휴식만 취하는 그런 방식의 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성비 숙소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아침은 저희가 고기국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맛쫀디국수라는 곳인데 여기서 저희가 좀 특별했던 건 뭐냐면 몸국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나는 모자반이 있잖아요. 모자반을 이렇게 푹 끓여서 먹는 건데요. 그림만 보고 예상이 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아침을 개운하게 해주는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좀 간단하면서 든든하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걸 원하시는 분은 여기 맛쫀디 식당 오셔서 몸국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자반이 톡톡 터지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 맛이었습니다. 이제 카페를 잠깐 들렸는데요. 허니문 하우스라는 곳 혹시 가보셨나요? 이거 원래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리조트? 뭐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숙박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대형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길을 보면 규모가 벌써 어마어마하죠. 야자수가 제주도에 많이 있긴 하지만 사진도 찍기 좋은 아주 관리가 잘 된 정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곳도 이렇게 느낌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와보시면 정말 잘 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정도로 대형 카페입니다. 카페에 들어가고 나서도 야외에 공간들이 있는데요. 제주도 바다를 볼 수 있도록 넓게 잘 마련된 곳이니까요. 좀 여유 있게 좋은 장소에서 제주도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카페를 찾으시면 여기 허니문 하우스 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 외에도 이제 몇 군데 들린 곳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는 못 올리고 분명히 3박 4일 일정인데 뭐가 좀 많이 빠졌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소개해드리기 좀 어려울 만한 곳들은 저희가 아깝지만 영상은 다 제거하고 소개해드린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곳 중에 끌리시는 곳이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고 북쪽에서 동쪽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일정을 잡으신다면 그 일정 중에 동선에 하나씩 넣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도 여행 즐겁게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